2022년 7월 8일 야마가미 데스에가 쏜 사제 총기에 의해서 아베 신조가 암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1930년 하마구치 오사치 이후 92년 만에 민간인에 의해 총기로 암살당한 사건인데요. 근데 문제는 아베 신조의 사망으로 인해서 일본이 더욱더 우경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는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 사이다이 지역 앞에서 선거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이때 일본 참여한 선거가 바로 코앞이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아베 신조가 연설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뒤편에서 총성과 함께 흰 연기가 퍼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폭죽과 같은 소리였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폭죽은 총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 총리는 뒤를 돌아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때 야마가미 데스야가 총을 한 발 더 쏘면서 아베 신조가 총알 두 발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고 20명의 의료진이 10명분의 피를 수혈하고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심장 손상과 가다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야마가미 데스에는 현장에서 제압되어 경찰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야마가미 데스에는 아베 신조를 암살한 이유가 통일교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통일교 맞습니다. 한국의 문선명이 만든 종교죠. 야마가미 데스의 어머니는 통일교를 믿고 많은 액수를 기부해 파산했다고 하는데요. 1억엔 하나로 10억 원 정도를 헌금하고 또 헌금을 내기 위해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가족 4명이 살던 단독주택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죠. 이때부터 야마가미 데스에는 통일교 에 대해 대단히 경멸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통일교의 지도부를 암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접근이 어려워 비교적 접근하기가 쉬운 아베 신조를 대상으로 암살했다고 합니다. 통일교 지도부를 암살하게 되면 오히려 순직자로 취급받아 통일교 교세가 더 커지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베 신조를 암살하게 되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고 통일교가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니 적합한 대상자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아베 신조인가? 통일교는 1968년에 일본으로 세를 넓힌 후 일본 우익 정치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베 신조의 외주부이자 자민당 내에 극우파로 속했던 기시 노부스케가 1970년 4월에 통일교회를 방문한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1999년 2월에 나온 일본 주간지 주간현대에서는 현직 일본 국회의원 128명이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자민당 의원 180명과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특정 법률 같은 것을 제정할 때도 통일교의 입김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자민당이 이렇게까지 통일교의 영향이 큰 이유는 로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교는 유력 정치가에게 금전 이외에도 비서진이나 선거운동원을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거운동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죠. 그래서 아베 신조도 통일교 행사 때 참여하여 축하 연설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야마가미 테스야는 이것을 보고 자민당의 핵심 아베 신조를 암살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베 신조가 사망하고 나서 일본의 정치계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아베 신조가 사망하고 참여한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헌 세력이 결집함에 따라 참여한에서도 3분의 2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개헌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게 되었죠. 물론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를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개헌파로 분류되는 정당대까지 포함해버리면 개헌선을 이미 훌쩍 넘어버려서 빠른 시간 내에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에 헌법을 개정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군대 보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아베 전 총리는 이 조항을 폐기하고 현재로서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국가 방위 조직인 자위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군대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습니다. 근데 기시다 총리가 아베 신조가 완수하지 못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또 이걸 당장 다음 의회 회기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니 개헌 움직임이 점점 빨라질 수밖에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 내부의 안보 불안이 심하였고요.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니 개헌의 여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이 자위대를 넘어 국방군으로 있다는 분석도 있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게요. 일본이 꼭 국방군을 만든다고 전쟁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영내에서 일본의 입지 강화와 한국의 입지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현재 한국의 여론이 일본의 국방군을 원하지 않는데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도 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또한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난다면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어서 한국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내용입니다. 일본이 재무장한다면 당연하게도 한국은 정서적으로 일본을 불신하고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식민지배를 당한 지 70여 년이 겨우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아베 신조의 사망으로 인하여 오히려 나비효과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베 신조가 사망하고 자민당이 분열하고 약화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단결하고 개헌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요. 만약 개헌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는 정말 큰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끝없는 군비 경쟁이 시작되겠죠.